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4월 1일 또 새롭게 한 달 시작하는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조정 받았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보시면 어저께 전전일 미국이 양봉을 시연하면요 상당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좀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낙폭이 아니니까 20일을 한 번에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조정을 별로 받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슬슬슬슬 횡보하다시피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알 수 없어요. 뉴스들이 별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실업률 미국 35% 가까이 될 것이다. 코로나 우려가 그죠? 뉴욕주에만 7만 6천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것은 애시 당초 발원지인 중국의 후베이성보다 더 많다. 사망자가 미국이 3,393명으로 중국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그리고 스페인입니까? 공주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염병 너무 무섭다. 옛날에 흑사병 때는 뭐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들도 접한 것이 있는데요. 빨리 이것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떠나서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 부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변곡점 구간입니다. 위로 올라타도 이상할 것이 없고요. 밑으로 쳐져도 이상할 게 없는 변곡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닥터K처럼 인버스로 지수 하락에 대한 배팅도 적절히 해 나가면서 하셔야 되고 너무 강하게 배팅하는 장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은 그죠? 상승 마감했습니다. 1.22% 상승. 중국도 저점을 일단 지키면서 반등 시도 놓았으나 20일 인근 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 상황이고 니케이도 20일 인근에서 상당히 공방 중이다. 자, 어저께 통화 스왑 우리나라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로 통화 스왑한 부분 중에 15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왑 어저께 실행됐다라는 뉴스 나왔거든요. 자, 밑으로 처집니다. 환율은 1200원대 정도로 밑으로 처질 것으로 일단 예상합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1222원을 돌파하면서 1300원 인근까지 달러 급등세였는데요. 전 세계가 강달러 기조에서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단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비교적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전일 야간선물옵션 시장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크게 무리 없는 정도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또 1% 이상 지금 다우 선물은 하락 중이고요. 그죠? 나스닥 선물도 0.89 정도 하락 중입니다. 자, 인버스 닥터K 5%씩 코스피 코스닥 지금 투입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짚어보자면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20일 인근에서 조정 받았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 장이 아닌데 참 신기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이렇게 지수가 잘 버틴다는 것은,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20일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4% 이상 갔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코스닥.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만약에 쳐져도 547 여기 인근만 지켜낸다면 무리 없고요. 이것이 지지와 저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뛰어넘고 나면요. 21 이평이 저항 역할을 했는데 지지로 바뀌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자, 현재 코스피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으니 오늘 공방이 상당히 좀 이루어질 텐데 미국 선물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마 처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아까하고 좀 다르네요. 코스피 마이너스 0.93% 하락 출발되고 있고요.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에 핫 이슈라 한다면요. 셀트리온
그죠? 닥터K가 19만 여기만 뚫으면 폭등한다 말씀드렸는데 퍼펙트 그죠? 다만 13만 2천원 고점 찍는 거 보고 23만 2천원이요 22만 5천원부터 매도해가 다 던졌어요 저는 그죠? 왜? 이거 출렁출렁 하는 거 보고 하루에 23%씩 올라가는데 그죠? 더 들고 갈 이유 별로 없습니다 오늘 더 간다면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오늘 좀잘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죠?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거죠 뭐 그죠? 아 대박 그죠? 어저께 하이닉스 편입했고요. KMW 전일 밑에 딴 애들 5G 밑에 딴 애들 못갈때아잘갈때 위에 KMW하고 못 갔거든요. 오늘 갈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여기 8만 천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어저께 찔렀어요. 찔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 잘못 믿으시니까 그럼 수익 인증 한번 해 드려보겠습니다. 닥트K 주식 아카데미 여기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핸드폰을 보신다면 클릭하면 아래 링크로 연결 세모표시 있죠? 그거 누르시고 밑에 카톡하고 카페 있으니까 유료 회원 가입 문의라든지 수익은 잘 나는지 지금 인증해 드릴 부분들 한번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방송들 많이 도움됐다 하시면 슈퍼챗 후원 기능도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27% 수익. 그죠? 1189만 원. 자, 1480만 원. 그죠? 계좌 두 개에서 지금 2700 가까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이분도 520만 수익. 그죠? 이거 누구 거더라? 그죠? 20% 수익. 그죠?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이 좋아 죽습니다. 이거 8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앞에 수익이 있고요. 이게 도대체 이 하락장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서 좋아 죽어요. 삼성전자 단타로 10% 가볍게 치고 빠지기. 시연. 그죠? 이 하락장에서 손가락 안 빤다 이겁니다. 그죠? 손가락 빠는 게 아니라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그죠? 자, 인수님도 유료 회원 가입 고민하신다 하셨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100배 낫습니다. 자, 오신님들 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나 밀린다면 적당히 청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자,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억단위 수익 났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잘 봐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셀트리온 잘 봐야 됩니다. 여차하면 적당히 끊고 나와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자, 그 기준은 한 22만 원 밑으로 하회하면 던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하이닉스 들어가도 되냐? 시장 상황 봤어요.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인근입니다. 세미님은 어저께 야간 방송 들어오셨더니 그래서 아침에 또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 봐야 돼요. 하이닉스, 그죠? 시장 처짐이 같이 처질 거기 때문에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어저께 인버스 좀 걸어놨으니까 별 무리 없어. 그죠? 인버스 사자마자 플러스. 그죠? 야, KMW 간다! 예야! 어저께 많이 실었거든. 그죠? 믿을 사람 믿으라니까. 이거 뚫으면 간다 그랬습니다. 수남매가 닥터케이 특기예요. 어디로 들어올지 한 발짝 빨라요. 이거 주춤주춤하지. 시장이 지금 막 혼조세거든. 셀트리온 일단 23만 위에서 시작했어요.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지금 그죠? 세게 딱 치고 위로 올라가 버려야 그냥 게임 끝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스마일님, 듣고 계십니까? 스마일님,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 1번. 잘 봐야 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여기 안 깨고 내려오면 벨이 굿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 들고 가면 돼요. 여기 안 깨고 내려오면 23만 1000원, 안 깨고 내려오면 벨이 굿. 23만 깨고 내려오면서 22만 2000원, 여기 딱 휘청휘청거리면 조금씩 차익실현 해야 돼요. 와, 더 간다. 조금 아쉽긴 해요. 꼭다리에서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죠?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돼. 닥터 K가 쥐가 그런 거 뒤도 돌아보지라 마라 해놔놓고. 자꾸 스마일 계시죠? 알아들었죠? 23만 2천 원 밑으로 딱 깨고 내려오면 시원찮아요. 시장 빠지고 있거든요. 자, 스마일님 신호 날라갑니다. 챙기면서 갑니다. 스마일님, 챙기면서 가요. 말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3분의 1 매도. 아, 바빠. 언제 보고 합니까? 그죠? 더 이상 못 치고 가고 밀리잖아. 3분의 1 매도. 3분의 1더 지켜봅니다. 여기 22만 2천원 깨지면 거의 다 던질 거예요. 자, 저분이 어저께 핸드폰 안 놓고 운동 갔대. 결론적으로 몇천 원이라 더 먹었네. 크게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3분의 1더 매도! 스마일님, 3분의 1더 매도! 3분의 1만 딱 들고 있어! 다 왔어! 다 던져, 그냥! 다 던져! 스마일님, 다 던져! 알겠죠? 더 가는 거내거 아니야. 그냥 다 던져. 됐습니다. 그 정도 먹었으면 됐어요. 아, 더 올라간 거 신경 안 씁니다. 됐어요. 흔들흔들하면 많이 토해내요. 5% 10% 토해내요. 잘못하면. 아, 그런 거안 토해낼랍니다. 자, KFW 3% 간다. 예야. 후후. 야, 퍼펙트. 간다. 간다 했어요, 어저께. 죽인다, 진짜.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다 그랬어. 와우. 돌아가면서 먹잖아. 야, 진짜 미치겠어. 야, 미친 거 아니에요, 요새? 와, 진짜. 어저께 방송 들었죠? 그죠? 순환매 형식으로 밑에 애들 못 가고, 위에 애들 간다. KMW. 정확해요. 밑에 애들 못 가고 어저께 갔으니까 오늘 위에 애가 가잖아. 퍼펙트. 4% 간다. 후후. 미치겠다. 아. 내일 K 갈수 있어요, 순환매. 그죠? 죽인 거 아닙니까? 주퍼라는 거 확인시켜 드릴까요? K 많은 분들, KMW 말하는 거는 코스닥 인버스 5 매수. 빠질지도 모르니까 인버스로 딱 해찡 걸어가면서 들고 갑니다. 안전빵으로. 그죠? 현금 있는 거다 질러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으로 27% 먹고 여기다 오퍼 쳐 했거든요. 여기 하이닉스하고 KMW하고 오퍼 쳤습니다. 그죠? 딴거볼 것도 없어요. 셀트리온 내려와 이제. 힘다 됐어요. 고점 부위에서 음봉 떨어진 뭐 매도 시그널입니다. 던져야 돼요. 전 던지라 그랬습니다. KMW 여기 돌파하면 6만 원 보인댔습니다.
베리 굿이에요. 장대양봉. 이것도 그렇게 경상도 말로 시루더니 여기 못 넘어가게 그렇게 막혀 있었는데 올라갈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가네. 예이야. 미치겠다. 5% 간다, 5%. 아, 시장 마이너스 0.65입니다. 그죠? 코스피 마이너스 0.8이고요. 그죠? 시장 플러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5% 날라가 산 게, 어저께 돈 남기지 말고 다 질러버린 게 올라갑니다. 아, 미치겠어, 진짜.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한 줄 알아요? 좋아 죽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왜? 믿어주신 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KMW 5.5 간다! 예야! 이로써 모든 포트폴리오 풀었습니다. KMW 53,000원이거든요. 단가. 믿을 사람 믿어가지고 대박 질른 사람들 지금 좋아 죽습니다. 야, 디스코야! 형 말 믿으니까 어때? 형, 제가 많이 버텼는데요. 이제 말 잘 듣기로 했습니다. 사니까 6% 가잖아! 예야! 지금 당연히 늦었죠. 아, 미쳤어! 이 간다 그랬어, 이거! 야. 전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려요, 실시간으로. 그죠? 어저께 저녁 방송 봐요. 간다 했는지, 안 간다 했는지. 오, 7% 간다! 와, 미치겠다.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그죠? 참, 좋아 죽습니다. 그죠?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요. K 가이오 박수 짝짝짝짝짝. 좋아 죽습니다. 좋아 죽지. 사자마자 8% 가는데. 좋아 죽지. 아휴. 시장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볼 이유도 없습니다. 대표님의 놀라운 척, 놀랍지. 사자마자 8% 가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아휴. 믿을 사람 믿고 같이 하시라니까요. 아직도 더 검증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아직도 더 검증하셔야 되겠냐고요. 회비 50만원 아까우세요? 그죠? 어저께 1000만원 여기 질렀다 생각해보십시오. 얼만가? 70만원이에요. 1000만원만 질렀겠습니까? 여기. 그쵸? 기본 한 3000만원씩 질렀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3, 7, 20일 200만원 넘게 벌었네. 어제 하루만. 오늘 하루. 어저께 셀트리온 나르기 전에 10% 더 담가 그랬거든요. 앞에 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23% 날라갔습니다. 회비 12만원 해주면 안 돼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50만원 회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40만원 하면 안 돼요. 다 12만원 하면 안 돼요? 참 상도이가 없어. 상도이가. 시장 돌아서거든요. 시장 돌아서니까 더 갈 수 있어요. 그죠?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거 KMW 미쳐가지고 10%씩 막 날라댕긴다 그랬습니다. 많이 봤어요. 닥터K가 KMW도 한 69% 먹었던 종목입니다. 상승장에서. 어디? 여기 앞에 있잖아. 끝내주고 갈 때. 그죠? 여기 69% 먹은 종목이에요. 누구보다 흐름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빛님, 믿을 사람 믿으라니까.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그죠? KMW 간다 그랬잖아. 날라가잖아. 그죠?
옷이라니까 하루라도 빨리 재지 말고. 하이닉스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세미님, 무료 리딩 해드릴게요. 경험하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오세요. 하이닉스 사도 돼요. 저다 적어 놓습니다. 5%만 들어가요, 일단. 82,200원. 세미님은 KM 얘기했네. KMW. 상관없습니다. 아, 하이닉스도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있거든요. 이거 뭐 쉽게 던질 것 같아요. KMW. 그냥 들고 가. 6만원 갑니다, 이거. 6만원 간다 그랬어. 하, 참 미치겠어, 진짜. 알아요, 지인님. 제가 머리 좋은 편이 됐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우리 던진 가격 나쁘지 않잖아. 22만 5천원에 던졌는데 뭐 크게 갔습니까? 가는 듯 해도 그냥 그만큼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5% 일단 더 가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들어가지 마라고 내가 싱싱당부했고 어저께 던졌다 그랬거든요. 처집니다. 처져요. 그죠? 이거 절대 따라가지 마라고 내가 아침에 싱싱당부했는데 따라갔는가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어요. 전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죠? 이 KMW 7%가 지금, 그죠? 어저께 셀티는 던지고, 어저께 사 들어간 사람 좋아 죽는 거잖아. 사자마자 7% 가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인볼스는 인볼스대로 그냥 플러스 나고 있고, 뭐 적당히. 이거 들고 갑니다. 이거는 그냥 보험이에요, 이거는. 이거 날리는 카드 됐습니다. 현물을 90% 들고 있고, 5%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에요. 이거 까져도 상관없어요, 저거는. 그냥 들고 갑니다. 진정한 해칭이에요.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KMW. 스마일님, 시그널 또 날라갔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약세예요.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하이닉스 들어간다 했습니다. 왜? 차트가 달라요. 하이닉스는 올라탔어요. 여기. 그죠? 못 올라탔어요. 더 시원찮죠? 하이닉스는 여기 박스권 예상합니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적당하니 81,000원만 유지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조금 전에 사 했던 가격 인근입니다. 올라가면 수익이에요. 포인트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포인트 좋은지 안 좋은지. 포인트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요. 자, 듣고 계신 분들. 야, 아니야. 조금만 더 봅니다. 농심도 살수 있다 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습니다. 저기 위에. 그죠? 한국, 사이버 결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서 살수 있다 했어요. 저기 위에 있습니다.
회의가 많아서 아쉬움이 많았던 우리 회원이 한 분 계신데, 이거 최고 많이 실려 있거든요. 좋아 죽겠네. 그죠? 좋아 죽겠네. 그죠? 어저께는 셀트리온이 23% 가가지고 1억 이상 수익이 나더니, 오늘은 KMW가 날아가네. 와우. 참, 좋아 죽는 거지. 1억은 충전기 들고 가는 거니까, 아까 그거 보여주는데 안 보입니다. 그죠? 아까 1억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닥터케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스마일님, 하이닉스 사요. 스마일님, 3분의 8한 거 가지고 스마일님은 한 20% 비중, 20% 이상 사요. 30% 사요. 30% 하이닉스. 스마일님, 하이닉스 30% 사요. 아까 산 이후에 200원이라도 올라갑니다. 안 빠져요. 시장 올라갑니다. 시장 올라가요. 못 산 분 있으면 사요. 하이닉스. 시장 다시 전환합니다. 올라가요. 못 산 사람 살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유료방 무료 체험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며칠 무료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지금 하는 게 무료로 지금 체험시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이닉스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기하세요. 안 삽니다. 삼성전자. 자, 실시간으로 하이닉스 이야기했어. 딱 적어 놓습니다. 야, 이 미쳤네. KMW 8.37 간다. 아이고야. 미치겠다. 하루 걸로 하루 사람을 이거 미치게 만들어 이거. 야, 디스코야. 형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사자마자 9% 간다. 형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고. 응? 하이닉스도 사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사한 이후에 셀트리온 던져 한 이후에 빠집니다. 셀트리온 던져 한 이후에 빠집니다. 스마일님 듣고 있나요? 스마일님 하이닉스 사요. 스마일님 이렇게 리딩해 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줄 닦아 놓고 그죠? 목표치 19만원, 손절가 14만원, 176,000원에서 18만원까지 매수 가능. 끝. 아, 그 다음 끝이에요. 끝. 없습니다. 틀렸나요? 누가 일일이 여기서 사파라 하이닉스 매수 들고 갑니다. K3 매도 이런 거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거는 유료방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 유료방 가본 사람이.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9.3이다, 야. 황금빛님, 하루만 일찍 들어오시지. 그죠? 그럼 어저께 KMW 사라고 난리 쳤는데, 그죠? 본인이 그랬잖아. 그죠? 본인이. 저 팔고 나왔는데, 대표님은 KMW 미네요. 그죠? 미른 결과는요? 미른 결과는 9% 올라갑니다. 5G 관심 가져라 했습니다. 5G가 날라가요 지금. 그죠? 5G 관심 가지라 했잖아. 5G가 날라가 밑에 게 더 많이 날라갑니다만, 쟤들은 가벼우니까요. 그죠? 갑자기 들어붙었어요. 옆에 갑자기 옆에서 단타 친 애들 붙어서 그래요. 저거 올라간 거 딱 보고.
SK 케미칼도 은근히 잘 가네. 그죠?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코로나 관련해서 저 우선 사업자로 셀트리온과, 그죠? SK 하이닉스, 아, 저 뭐야, SK 케미칼의 자회사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더 간다 싶으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더 가도 이제 내거 아닙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사 들어갑니다. 내려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20만 대로 내려오면 사 들어갑니다. 20만 오면.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올라간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소탐대실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못 안 물리면 박살나요. 그죠? 밑에서 잡아야 돼. 밑에서. 밑에서. 이런 데서 잡아야 돼. 그러고 날아가는 건 먹어야 돼. 그냥. 그죠? 이제 쫓아가고 하면 안 돼요. 자, 너스님, 방송 듣고 계시면, 그죠? 인버스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죠? 비중 줄이라 할때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오늘 말고요, 어저께 줄이라 할 때,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현재.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해칭하러 들어간 거니까. 자, 하이닉스도 82,200원에 사한 이후로 400원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죠? 아,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닥터K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집중하고 있어요. 그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모든 알림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한다 했습니다. 밑에 다음 카페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TV 너무 없어, 없어도. 그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조용히 들으면서, 그죠? 수익 난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팁도 좀 주셔야지. 환수님, 좋아 죽겠죠? 그죠? 환수님 좋아 죽겠죠? 닥터K가 오른 손목 아직 건다 그랬습니다. 셀틴은 올라간다에. 그죠? 일단 단기간 다 왔어요. 단기간 휘청휘청 합니다. 단기간 휘청휘청 해요. 환수님이 단가가 27만원입니까? 맞아요? 야장님 반갑습니다. 환수님, 27만원 맞아요, 단가? 한 방에 플러스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적당히 끊어요. 적당히 끊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요. 그죠? 한 방에 다 본전 갈라지 말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된다니까? 다 던질 필요는 없고, 저는 절반 이상 던지기를 권유 드립니다. 판단 본인이 하십시오. 저 하란들 했으면, 그죠? 저 하란들 하는 게더 나아요. 이거 미쳤어. 이거 10% 간다, 야. KMW.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주력이거든. 주력이 10% 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이빠이 질러 했는데 10% 간다. 와, 미치겠다, 야. 저 흥분이 안될 수가 없어. 미치겠어요, 진짜. 우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연일 것 같냐고요. 완벽한 분석이에요, 완벽한 분석. 5G가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총 8입니다, 저거. 잡주 아닙니다. 근데 막 날라가요. 그죠? 뭐다? 이것도 쇼커버리 물량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틀어 막아놓고 저기 못 넘어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틀어 막아놨거든요. 여기 못 넘어가게 계속 틀어 막아놨잖아. 그죠? 여기.
여기 인근에서 공매도 때리는 애들 없을 것 같아요. KMW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폈거든요. 어떻게 된다? 아이구야, 공매도 쇼크불이 막 들어올 겁니다. 6만원 간댔습니다. 6만원. 저 음악 한곡 들으면서 릴렉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음악 한곡 하시죠. 음악 한곡 하시려 하니까 되게 웃겨. Fresh for Lunch Now. 예야.
자, 미국 선물은 하락 중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요. 야,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최근에 약간 디커플링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해요. 하이닉스 4한 이후에 600원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4한 이후 600원 올라간다고요. KMW 11% 육박하고 있습니다.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무료 체험 시켜드린다 생각하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다 보고 돌아서는 거 보고 사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더 이상 처지지 않는 거 시장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현물은 계속 던져요, 외국인이. 그죠? 근데 선물을 사 들어옵니다. 그죠? 선물 사 들어오는데 밑으로 박살내면 될것 같아요? 박살나면 될것 같냐고요. 그죠? 코스닥이 더 강하다 했습니다. 코스닥이 더잘 가네. 그죠? KMW는 어딥니까? 코스닥이거든요. 프로그램 매도세 지속적으로 놓으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비싼 현물을 매도하고요. 싼 선물을 매수합니다. 매도 차익 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외국인이 비싼 현물 팔고요. 그거 이해가 안될 텐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 가격이 베이시스거든요. 그죠? 백오데이션입니다. 백오데이션. 나중에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면 있어요. 마이너스죠? 선물이 더 싸다 이겁니다. 그죠? 선물이 비싸요. 그 말이 좀 헷갈릴 텐데. 그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아니죠. 코스피 200이 비싸다 이겁니다. 맞네요. 그죠?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이 마이너스란 것은 현물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럼 비싼 거 팔고 싼거사 들어오거든요. 누가? 외국인이 누적으로 4만 계약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안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말한 이후에 여기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죠? 12% 간다. 야, 미쳤어, 이거. 야, 참 미치겠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이거 다 돌파했는데, 뭐. 그죠? 이거 다 돌파했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올라갑니다, 이거. 자, BI 정적 BI 발동됐습니다. 너무 급변동하면 잠깐 스톱시킵니다. 호가 3개만 딱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셀트리온 던지라니까 올라갑니까? 셀트리온 던지라고 여기서 난리 쳤어요. 올라가냐고요. 빠집니다. 사한 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82,200원에 사라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기관이 그래도 좀 들어와요. 뭐에 비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매도 일색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수급이 더 나아요. 그죠? 적당하니 8만 천원만 유지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웅꽁님. 좋아 죽겠죠, 웅꽁님.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이게? 무슨 일은요? 믿을 만한 사람 끝까지 믿은 데까지 뭐. 여러분들 저좀 좋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폭락장입니다. 근데 미쳐가지고 상한가 세방 먹고 상한가 가까이 27% KM 아 뭐야 셀트리온 27% 먹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엎어친 건12% 날라갑니다. 좀 좋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주식 기초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자, 닥터K 여러분들 유튜브에 치고 들어오시면요. 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죠? 누르시면 우측에 있는 재생 목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단에 보면 생초보 탈출 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220회 넘어가는 주식 기초 강의 천천히 스케줄 잡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5% 간다! 야, 미치겠다, 이거. 16% 간다! 15%, 와. 이것도 게임 끝났습니다. 이것도 게임 끝났어요. 쇼커브링 무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하이닉스 잘 가니까 그대로 냅두고, 그죠? 1000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도. 이거, 여기 틀어 막혀 있던 애들, 여기 틀어 막, 막아놨던 애들이 여기 쇼커브링 들어온 겁니다.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최대 거래량 만약에 딱 시연하면서 위로 띄운 다음 6만원 간다 그랬어. 6만원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천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설마 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시장 더 갑니다. 더 가요. No problem. 개념W 들고 있어요. 아니 따라 들어갔습니까? 늦었겠죠. 근데 그냥 따라 들어가 버린 모양이죠. 6만원 인근 정도 가서 셀트리온 좀 이렇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던지면 돼. 셀트리온 던져 이러니까 빠져요. 그죠? 그렇게 20몇 프로 가더니 그죠? 이거 5% 해칭해 놓은 거, 1% 빠지고, 뭐, 1% 미만 빠지고, 이런 거, 걱정도 안 해요. 이거 지수가 플러스인데 왜안 빠질까요? 사 들어온다, 이거거든. 그죠? 이 코스피 인버스거든요.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 저항권이다 싶으니까, 지금 코스피가 0.24 올라가는데 안 빠져요. 안 빠지죠? 2X거든요. 그러면 0.4 정도는 빠져야 돼. 뭐, 어떻게? 이게 지금,
0.19잖아요. 물론 선물로 기준으로 해야 더 정확합니다만 대략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코스닥도 1.65 가잖아요. 그러면 인버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거 1.65 빠져야 돼요. 1%밖에 안 빠지죠. 코스닥입니다, 이거. 이거는 마이너스 0.4 돼야 되는데 플러스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빠질지도 모르니까 해칭 좀 걸어놔야 되겠다 하고 들어온 사람도 좀 있어요. 그죠? 저도 안풀 겁니다. 0.5, 아, 5%, 5%고, 이거 뭐30% 넘고, 이거 뭐한50% 넘은 사람도 천진데, 뭐5% 이거 까져봐야 소용도 없어. 상관도 없어요. 그죠? 이거 5%짜리 빠져봤자 산수되죠? 이거 곱하기 5 하면 마이너스 5죠? 이거 곱하기 50 해보세요. 얼만가? 그죠? 70이에요. 70. 그죠? 빠지는 건5 빠지고, 오른 건70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65입니다. 해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의야. 종목 가지고 있으니 보험 좀 들어놨다 이겁니다. 그죠? 하이닉스 대박 실으라 그랬거든. 30% 실으라 그랬거든. 어저께. 진짜요? 진짜요. 딱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요. 너무 오래 끌면,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한번 잘 들어보면서 한번 해봐요. 무료 체험 해봐요. 그죠? 좀, 말하는 게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고 들어오세요. 그죠? 어차피 무료 체험 형식으로 해드린다 했으니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 야, 쟤가 좀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벌써 아는 사람 다알 테고. 이번 주말까지 들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끌지 말고. 주말에 가입하십시오. 주말 빼드릴게. 금요일까지 들어보시고 주말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적용은 월요일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걸요, 아마. 그죠? 위기는 기회다가 닥터키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죠? 왜 위기는 기회다? 여기가 박살났다가 반등하니까 급변동해요. 닥터키는 2007년, 8년 급등락장을 경험했습니다. 책 원고에 타이틀로 제가 적어두는 거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본 사람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 아까 보는 거 있죠? 거의 한가 전부 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된줄 알아요? 거의 상한가. 이걸 절대로 잊지 말자고 13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 원고에다가 표지에 딱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연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코로나 딱 끝나면 강연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저 강의한 필살기도 받아가시고요. 그죠? 확실하게 3시간짜리 강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겁니다. 16% 가요. 16%. 그죠? 와, 미치겠다. 3개월 마케팅. 1개월 50만원. 3개월은 10만원 할인해서 140만원입니다. 에게? 딴 데는 뭐 2개월 하면 1개월 플러스고 어쩌고저쩌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미쳤어 이거. 와, 진짜 제가 미치겠어요. 지금 16% 갑니다. 딴거볼 것도 없어요. 딴거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그죠? 여기 있는 거딱 요렇게 딱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일부 가지고 계신 분 있고, 하이닉스, 셀트리온, 아 던졌고 셀트리온. KMW.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딴거볼 것도 없습니다. 노스님, 어저께 하신 이야기가 뭐그 이야기인지는 잘 몰라도 6개월 회원도 많이 있어요. 그죠? 3개월 회원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화 한통안 해보고, 그죠? 문자 한 번, 카톡 한 번, 문의 없이 6개월 딱 선입금 딱 하고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6개월 입금했습니다. 유료방 링크 걸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대박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대박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죠? 어저께 사자마자 15% 수익 난다고 좋다고, 그죠? 인정해 주시네. 6개월을 가입했다는 건 완전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 계좌가 어떻게 된줄 알아요? 그 사람 계좌가 좋아 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럽니다. 그죠? 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거든, 무조건. 해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합니다. 토가 없어요, 토가. 시리님, 우리 시리님, 우리 시리님, 만원으로 고맙습니다. 아, 미쳤어. 이거 18% 갈라 그래, 이거.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여러분들, 저좀 좋아할게요. 아, 미치겠어요, 진짜. 시리님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죠? 시리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시리님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죠? 제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냉커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옆에. 아니, 뭐야, 이거 19% 갈라 그런다, 이거.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는 마당에 못갈 이유도 없어요. 와, 미쳤어. 셀트리온 삼형제 던져야 됩니다. 빠져요, 셀트리온 삼형제. 여러분들, 던져야 돼. 그죠? 어저께 잘 던졌죠? 그죠? 노스님, 잘 던졌잖아, 어저께. 그죠? 좀더 간다고 아쉬워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빠져요. 이거 미쳤어. 이거 5G가 미쳤어. 오늘 상한가 갈, 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데 상한가 갈지도 몰라. 최고 강해. 정확하잖아요. 정확해. 여기 관심 가지라 그랬거든. 그죠? 이거 던져야 돼요. 이거. 그죠? 나머지 됐어요. 뭐볼 것도 없습니다. 세미님, 6만 갖다 무조건 던지지 마요. 6만 갖다 무조건 던지지 마요. 그런 거 리딩 포인트에 이거 장대 양봉에 거래량 폭증에 이거 미쳐가 날아가는데 던지지 마. 들어가요. 무슨, 그죠? 작전 지휘관처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들고 가요, 이거. 용핑님, 반갑습니다. 용핑님도 회원으로 들어와요. 그죠? 어저께 10,000원 쏘시고, 오늘 또 20,000원 쏘시네. 땡큐! 뭐 갖고 있어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갖고 있는 거 없으면, 하이닉스 사요! 하이닉스 사! 아시겠죠? 용핑님,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하이닉스 질러! 20% 이상 질러! 81,000원만 무너뜨리면 돼요. 아, 미친 거 아니야? 20%가 20%. 상한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영핑님은 하이닉스 질러요. 하이닉스 사요. 20%. 영핑님, 시리님도 하이닉스 들어가. 하이닉스. 야,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배제할 수 없어요. 미쳤어요, 지금. 5G가 미쳤어요. 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미쳤어, 이거 5G.
고수당 인버스 매도합니다. 헤징할 이유도 없어요. 미쳐가 날아가는데 헤징할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 인버스는 좀더 들어가 봅니다. 코스닥 인버스 매도. 코스닥이 강해요. 확인했으니까 하룻밤 자는 데 대한 비용 지불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룻밤 자는 비용 지불했습니다. 목표 충분히 수행 잘하고 다이아입니다. 5% 사가지고 뭐 보험 들고 보험 들은 거20% 날라가는데 뭐 다이 해도 되지. 하이닉스 들어갔다. 됐고요. 시리님도 요새 계속 일하고 계세요? 시리님 같이 해요. 다시 와요. 아시겠죠? KMW 비중 많대, 시리님이. 근데 20%가. 야, 시리님, KMW 끝까지 들고 가요. 이때까지 배운 대로만 해요, 배운 대로만. 그죠? 장대 양봉 첫날이니까 던지지 마요. 그죠? 6만원을 목표로 한다는데 그냥 오늘 달성하겠는데. 야, 대박이에요, 그러면. 오늘 던진다? 뭐하러 던집니까? 미쳐 날아가는데.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알겠습니다. 돈 모아서 오세요. 예전에 뭐 시리님도 그랬겠지만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물을 안 죽여요. 그러니까 선물을 쫙 사들어갑니다. 그럼 이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 외국인 기관이 던지는데 왜 장이 안 죽지? 닥터K에게 물어보시면요. 외국인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도 안 한다 이겁니다.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폭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 들어오는데 그냥 살살살살 사 들어오냐? 알았어. 나좀 던져줄게. 그냥 단기간 급등한 것들 조금씩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이해되신다. 7번 눌러. 이해이야. 강하게 밑으로 죽으라고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사 들어오려는 개인들한테 그냥 넘겨줍니다. 그냥 알았어. 알았어. 사 들어오겠다고? 상가 갔는데도 사 들어오겠다고? 알았어. 넘겨주지 뭐. 대박 갔는데 따라 들어온다고? 알았어. 넘겨줄게. 이해되십니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위에 꼭다리 중에 꼭다리인데 따라가면 되겠냐고요. 어저께 다 던져 그랬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76,000원권, 75,200원에서 다 던졌습니다. 밑에 지금 3,000원 가까이 빠져요. 얼마를 막아준 겁니까? 그죠? 어제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셀트리온 삼성전자 일단 순매수 상위에 있고요. 농심도 상위에 있고 넷마블 이게 바닥권인데 잘안 죽어요. 한번 묻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는데 그냥 더 탄력 있는 거 할랍니다. 넷마블도 조금 관심 있어요. 하방 경직이 상당해요. 그죠? 하이닉스 매도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매도 나오고 있고 SDI, 아무래도 퍼스피.
오리온.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광분했나요? 광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사자마자 20%씩 막 가는데 광분 했는데 귀엽게 봐주십시오. 귀엽게. 귀엽게 봐주십시오. 좋아 죽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도 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KH바텍 셀트리온 제가 매도 넣어죠. 던져야 됩니다. 에코프로 BM 좀 관심 있어요. KMW 매도 나와도 상관없어요. 대세는 위로 터졌어요. 벌써 많이 올라가니까 십몇 프로씩 날라가니까 좀 끊어낸 애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승현님 고맙습니다. 자, 셀트리온 전략 드릴게요. 더 올라간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거 아니다 딱 생각하시고요. 아, 지금 벌써 강세는 무너졌습니다. 추가로 여기 뚫고 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죠? 20만원 초반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 저항은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 저항은 돌파되면 지지로 바뀌거든요. 여기 못 넘어가게 그렇게 틀어 막아놨던 여기 19만원, 20만원대가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그죠? 그렇다면, 좀더 앞전으로 보자면요. 좀더 앞전으로 보자면, 여기 23만원 가 멈추는데도 이유가 다 있어요. 무슨 이유? 여기 틀렸어요. 여기 전고점은 여러분들 목표치 설정법 강의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보십시오. 오늘 말미에 올려 놓을 테니까 전고점을 목표치로도 가져간다 그랬거든요. 이 전고점을 다 목표치로 가져가는데 여기 앞전고점을 그냥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밑에 밀려도 이제 21만 4천원. 근데 여기 너무 높아. 그죠? 일단 여기 한번 탁 끌어 당기는 거 보이죠? 그죠?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돌파된 고점 부위라서 그런 겁니다. 한번 지지하려고 폼 잡는데 너무 강하게 올랐고 첫 번째 음봉 매도 시그널이지 매수 아닙니다. 20만원 초반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셀트리온은. 다시 사놨습니다. 그죠? 20만원 초반 오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하이닉스. 여기에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아마 박스권은 유지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거립니다. 아까 올라왔던 거 조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KMW도 조금은 토해내고 있으나 뭐 별로 개의치 않겠습니다. 첫 번째 양봉이니까 들고 갑니다. 일단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 시장이 미국 선물이 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물이 1% 인근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혼자서 초강세는 못 가고 있네요. 다만 플러스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요점은요, 고점에 있는 거 날아가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고점에 있는 거 따라갔다가는 공짜로 홍콩 간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시장이 조금 가는 종목들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험한 장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다 고맙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십시오. 시청료다 생각하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